이온메이드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3S 30A BMS와 4S 30A BMS입니다. 이 BMS는 온도 센서가 달려 있어서 온도 센서를 이용하여 스위치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회로의 결선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결선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밸런스 케이블을 사용하여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회로 기판에 직접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4S BMS는 배터리 한 셀만 더 추가되고 연결 방식은 비슷합니다. 이 BMS는 온도 센서를 이용하여 스위치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온도 센서 한 선에 스위치를 연결하면 소형 스위치 하나로 온오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위치는 마이너스 제어 방식이라서 LED 스위치를 사용하려면 마이너스 방식이나 극성이 없는 LED 스위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열풍기로 가열하여 온도를 올려서 온도 보호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50도 이상 올라가니까 충전이 차단이 됐습니다. 70도에서 출력이 차단됐습니다. 서서히 식혀볼게요. 70도 이하로 내려가면서 출력이 복구가 됐습니다. 충전 차단 온도가 50도라서 출력은 되고 있지만 충전은 차단된 상태입니다. 50도 이하로 내려가면서 충전 락이 풀리면서 출력 전압이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온도 센서 한 선을 스위치로 온오프를 해주면 허용 전류가 낮은 스위치라도 BMS 30A 출력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